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양의 아들 유튜브 스타 광양맛집 1분 컷의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광양읍 덕내리에 위치한 퓨전 한정식 전문점 금수저입니다. 행복한 밥상 1인 만원. 아, 돼지고기, 생선구이, 신선한 나물, 무조리, 김치, 콩자반, 볶음김치, 버섯장아찌, 잡채, 된장국, 조개무침, 버섯탕수육, 도토리묵사발, 울금밥 제대로 한상 깔렸습니다. 울금밥 넣고 정갈하고 맛있는 반찬들 넣고 고기 올리고 참기름 둘러줬더니 행복한 비빔밥 만들어집니다. 맛있게 밥을 비벼서 비빔밥 위에 고등어 구이도 올리고 가재미 구이도 올렸더니 제 행복지수도 오르고 BMI 지수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입맛을 돌게 했던 새송이 버섯도 좋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구이와 가재미 구이가 어지간한 생선구이집보다 맛있었습니다.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된장찌개도 바삭바삭한 버섯탕수육도 새콤달콤한 조개무침도 고소한 돼지고기도 짭조름한 무조림도 맛있는 볶음김치도 부시고 나온 새콤한 바나나 요소도 노란 빛깔의 울금밥도 무엇보다 친절한 사모님이 참 좋았던 인상 깊은 훌륭한 가게 고유가 고물가 시대 최소 5년 이상 가격 인상이 없었던 참 착하고 음식이 맛있는 금수저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 압도적으로 정갈하고 전라도 말로 개미있었던 음식들 정말 훌륭한 맛집입니다. 이 집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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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입니다. 꼭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멋진 가게는 더 흥미합니다. 광양 덕내리에 위치한 한정식 끝판왕 금수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